지난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FOMC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발표된 가운데 조만간 영국에서도 동일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10.4%가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1월 CPI 지수가 10.1%였던 대비해서 한 달 사이에 1.1%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했던 9.9%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과 외식 비용 그리고 의류 부문이 크게 증가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음식 및 의류가 원인이며 레크레이션을 포함한 문화상품 그리고 자동차 연료비는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이 남부 유럽에서 수입하는 일부 야채가 공급이 중단되면서 한 차례 야채 파동을 겪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10월에 41년 만에 최고치인 11.1%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3개월간 둔화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이날 파운드화의 가치는 달러 대비 0.4%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통화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를 앞두고 CPI 지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와 관련한 소식을 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이 챗GPT의 대항마인 바드를 출시합니다. 이로써 전 세계적인 AI 챗봇 경쟁이 본격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6일에 처음으로 바드 출시를 예고했는데 이후 지금까지 회사 직원들과 그리고 소수 외부 이용자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의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바드를 오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구글은 이 제한된 이용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받아 나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출시가 언제쯤일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구글은 지금까지 이 바드를 테스트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이제 다음 단계는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문제점 보고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빠르게 공개한 것과는 다르게 구글은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런 비교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빌 게이츠는 이 챗GPT가 1980년대 이후에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이 AI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챗GPT에 대한 강조를 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AI 챗봇 관련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미국 주요 기업 절반이 이 챗GPT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가 기업 인사 담당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48%가 AI 챗봇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관련한 지침을 수립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구직 사이트 글래스도어의 이 소셜 플랫폼이 소프트웨어의 개발자, 그리고 컨설턴트, 은행원 등 다양한 회사원들 11,700명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43%가 챗GPT 관련 기술을 이미 업무에 활용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상사 몰래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도 70%가 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CNBC 보도도 어제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JP모건, 시티그룹, 그리고 뱅크오브 아메리카까지 주요 기업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회사 내 챗GPT 활용을 제한해 왔었는데요. 이제는 챗GPT를 활용하는 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듯이 챗GPT의 입지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관련한 뉴스들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내용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앞으로 몇 년간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미 연대와 경제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고요. 또 유대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겠다 이런 합의를 한 건데요.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것은 바로 무역 관련 사항들입니다. 특히 양국 모두 현지 통화의 사용을 늘리겠다고 결정했는데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협정 3분의 2가 유엔화와 루블화를 이용해서 거래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상호 균형 잡힌 무역을 확대하고 또 에너지와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협력을 기울이기로 했고요. 철도를 포함해서 국경을 넘나들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이미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러시아산 수입이 50% 가까이 증가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반미 연대까지 더해지면서 양국의 유대 관계는 계속해서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들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